위원님 더가웃에서 표정이 굉장히 어두우셨는데요. 2연패 끊으셨습니다. 예,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뭐 넥센트입니다. 다크호스라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마지막에 정말 가슴을 쓸어내릴 만한 상황이 연출됐거든요. 예. 그래도 뭐 선수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뭐 감독으로서는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승부에서 어떤 점이 특별히 좋았다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송은범 투수가 잘 던졌지만은 정상호 포수가 투수를 잘 이끌어가서 오늘의 이제 승리가 되지 않았나. 거기다가 우리 팀의 이제 고참 선수들이 정말 요새 계속 분발해가지고 정말 너무 멋있는 경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마운드가 조금 불안했기도 했었거든요. 특히나 로페즈 선수가 1군 말소가 됐습니다. 앞으로 투수 운영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지만 뭐 저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투수를 잘 이끌어서 하여튼 내일은 또 2호 투수이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또 뭐 다른 투수를 잘 이끌어서 하겠습니다. 내일도 멋진 승부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만수 감독 만나봤습니다.